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하이브 소속의 그룹들이 아티스트 차트 1, 2, 3위를 싹쓸이하였다는 긴급 소식이 전해져 국내는 물론이고 수많은 해외의 팬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8월 13일 국내 최대의 음원 서비스 멜론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티스트 차트의 랭킹을 발표하였는데요. 멜론은 가입자 수 1위, 국내 최대 음원 서비스로 음원 차트 1위는 곧 멜론 차트 1위를 가리킬 만큼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멜론의 아티스트 랭킹은 스트리밍, 다운로드, 팬 증가 수, 좋아요, 포토, 비디오 등 모든 부문의 점수를 합산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멜론의 발표에 따르면 방탄단이 8월 13일 현재 압도적 차이로 아티스트 남자 그룹 랭킹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방탄단에 이어서 역시 하이브 소속인 세븐틴이 8월 13일 현재 아티스트 남자 그룹 랭킹 2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역시 하이브 소속인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8월 13일 현재 아티스트 남자 그룹 랭킹 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로써 8월 13일 현재 국내 최고 권위 멜론의 아티스트 남자 그룹 랭킹에서 방탄소년단,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 하이브에 소속된 그룹들이 1, 2, 3위를 글자 그대로 싹쓸이하는 믿을 수 없는 대기록을 수립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의 주요 매체들은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 소속 그룹들이 멜론 아티스트 랭킹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해외에서도 폭발적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